가장 분명한 것은 내년 대선 때 야권의 혁신적인 대통합과 정권 교체 목표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뒤쪽 가보다는 국민의 일쪽이 연대를 해가지고 그 정권을 좀 탈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야권도 좀 복잡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정말 잘 합쳐질 수 있을지요. 오늘 안철수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큰 목적에 동의를 한다면 여러 가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무리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제어제 보궐선거 이후에 제1야당과 국민의당의 파열음, 특히 뭐 김종인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안철수 대표의 파열음도 꽤 들렸었는데 장혜채 변호사님. 안철수 대표 낙관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뭐 주호영 원내대표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당에서 당협위원장이나 당직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통합, 합당이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이번에 백의 종군한 것에 대한 대가로 당협위원장이나 최고위원 같은 당직을 요구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100석 대 3석이라는 규모의 차이도 있고요. 지금 당협위원장 인선이나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정치 경력을 보게 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오늘 어제였나요?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구모 최고위원, 지금 기초위원 출신입니다. 제가 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중앙정치의 경력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경력을 가진 당직자나 당협위원장들은 국민의힘 위주로 포진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안철수 대표의 백의종군 박수 받을 만한 일이지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패배하고 당초 공약대로 함께 선거운동을 한 것이거든요. 만약 오 시장이 졌더라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키포인트는 저는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합당을 대가로 해서 국민의당 출신 등을 지금 기존 조직에 밀어넣어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거나 최고위원과 같은 뭐 사무총장과 같은 당직을 달라고 하지만 않는다면 이 통합에 걸림돌이 있을 리가 없고요. 만약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순수한 통합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 지분 나누기 아니냐, 보수 야권 유권자들의 냉철한 시선을 주호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철수 대표도 함께 짊어져야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두 야당의 합당 밑바닥에는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고질적인 갈등이 숨어 있을 겁니다. 야권 통합에 대해서 건방지다라고까지 발언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번에 많이 노력하셨다는 건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이제 그 단어를 정확하게 옮겨서 안철수 대표에게 전달했는데 결국 합당 시기인데 앞서 저희가 짚어봤듯이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뭔가 좌우당과 결정을 하겠다는 게 지금 야당들 생각인 것 같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싶죠.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과연 그럴까? 저 동상이몽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선출하고 당대당 통합의 형태로 가기를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이 상황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그 상황에서 합당을 논의하다 보면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의석의 어떤 수로 본다면 상당히 적은 의석수밖에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당 통합으로 가고 좀 더 많은 지분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어느 정도 진영이 갖춰진 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합당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쇄신의 몸살을 앓고 있는 여당 못지않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제1야당과 국민의당 얘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내주신 댓글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볼까요? 안철수 대표에게 건방지다는 독설 내뱉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 독설에 노력하셨다며 칭찬한 안철수 대표. 뼈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윤비어천가로 꾸며진 윤석열 전 총장 책. 파리들 조심하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 생각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예. 백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강제 방역으로 국민 누르면 언젠가는 터진다.
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생과 방역 두 가지 다 잡을 수는 없다. 정부와 엇나가는 오세훈 시장 방역 절대 반대다. 바로 직전 댓글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 민심 봤는데도 아직도 조국 수호 외치다니 진짜 답 없다. 마지막 댓글까지 오늘도 댓글 5개 감사합니다.